이 사람이 부른 이 노래, 진짜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현입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노래를 끝내주게 부르지만은 뚱뚱한 몸매 탓에 미녀 가수의 립싱크 대상이기만 했던 주인공 김아중, 전신 성형을 거쳐서 인기 가수로 거듭난다는 내용인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던 마사 워시라는 가수는 몸매 때문에 예쁜 가수들의 목소리 대타가 돼버렸어요. 2년 동안 한 곡이 아니고 히트곡만 4, 5곡이었죠. 제가 일전에 다뤘던 밀리 바닐리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얘기인데, 마사는 자신의 목소리를 일구는 성공을 눈뜬 채 강도질 당할 뻔했어요. 오늘은 미국판 미녀는 괴로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마사 워시는 어떤 가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마사는 1953년에 태어났는데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가스펠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하고 처음 노래를 한 것도 교회였다고 하고요. 마사의 이야기를 다룬 롤링스톤즈의 기사에서는 마사에게 노래는 체중으로 받는 괴롭힘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사는 세속적인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부모님 몰래 슈프림즈나 템테이션즈 같은 음악도 들으면서 가스펠 이외에 다양한 장르를 접했다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보컬 스타일을 정립할 때 이를 모두 참고하고요. 마사가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1976년이었는데 이 당시의 포지션은 바로 실베스터의 백보컬. 많은 분들이 실베스터 하면은 스텔론을 기억하시지만은 사실 실베스터는 아직도 디스코계에서는 전설로 회자되는 뮤지션이에요. 마사는 처음 실베스터의 퍼포먼스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나중에 백보컬을 구한다는 소식에 오디션 참가합니다. 마사는 독보적인 목소리를 자랑했고, 이 당시에 오디션이 5분 만에 끝났다고 예상해요. 마샤 왈, 내 전에 오디션을 보던 마른 백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내가 가스펠 노래 하나 부르니까 실베스터가 걔네한테 나가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나한테 너 내 백보컬이래라, 그러면서 그 너보다 체구 크면서 노래 좀 할 줄 아는 애 있냐고 물었다고 하죠. 실베스터는 아예 이 거구의 백보컬을 컨셉으로 삼을 생각 였던 거예요. 마사는 자기랑 같은 가스펠 그룹에서 활동하던 이조라 암스테드를 소개, 둘은 함께 백보컬이 되어서 실베스터의 뒤를 든든히 보조하는데요. 이렇게 활동에 물꼬를 트고 이후로는 같은 컨셉으로 독립해서 활동하게 되죠.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컨셉이었고, 일단 활동명부터 Two Tones of Fun이었거든요. 기억해보면은 2톤짜리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Two Tones of Fun은 한동안 이 이름으로 앨범 두 장을 내고, 작곡가 폴 자바라로부터 이 곡 한번 불러보라는 제안을 받게 돼요. 본디 도나 서머의 곡이었지만은 이거는 신성 모독적 노래라면서 도나한테 거절당하고, 체어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거절해서 4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곡. 이게 곡의 내용이 하늘에서 남자가 내려온다는 정신나간 내용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마사도 처음 듣고는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곡이냐면서 거절을 하다가 계속된 설득 끝에 이 곡을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마사의 인생은 이때 완전히 바뀝니다. 이 노래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곡 도입부에 We are the weather girls 라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때 새로 기입된 팬들이 다들 이 듀오 이름을 weather girls 라고 알아가지고 그룹 이름도 아예 Two Tones of Fun에서 weather girls 로 바꿔버렸고요. 지금까지도 이 곡은 호머 심슨의 최애곡으로 알려지는 등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컬트적인 인기를 끄는 곡이잖아요. 뭔가 코미디 같은 가사에 당시로서는 독보적인 컨셉이었던 마사와 이조라 듀오가 이 곡을 부르니까 곡 자체가 더욱 특별해졌죠. 당대의 다른 뮤직비디오와 이 노래를 함께 보셔도 딱 한 번 보고도 바로 기억에 남을 만큼 뇌리에 깊이 박히고요. 나중에 스파이스걸스의 제리 할리웰로 이 곡을 리메이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원본만 못합니다. 마사는 이 곡을 두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부를 순 있지, 근데 그랬다면은 히트를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곡을 부르는데 적임자가 아니었나 싶다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조금 삐딱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이 당시 거구의 여성은 이런 코미디 같은 컨셉에 더 잘 맞았다. 80년대는 다양한 매력이 넘쳤다,
움찔거렸지만 결국에는 잘생기고 이뻐야 했던 시대였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요새와 달리 당시엔 밀리 바닐리처럼 진짜 가수를 속이고 나오는 일은 심심찮게 벌어졌어요. 제가 다룬 가수들 중에서도 타잔보이를 부른 발티모라의 지미 맥쉐인이 사실 가짜 가수였다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약간 댄스 음악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댄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마사는 마법 같은 목소리를 가졌지만은 앞으로 내세우기는 조금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사는 웨더걸스 활동 중에도 여러 곡의 백보컬 활동을 병행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1988년 이후로는 웨더걸스를 그만두고 솔로 커리어에 전념하는데 이 당시 같이 작업한 프로듀서가 바로 CNC 뮤지 팩토리 로버트 클리빌리스와 데이비 콜이었고요. 마사는 말해요. 데이비씨 나한테 전화하면은 내가 가서 데모를 불러주곤 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에도 막 데모 좀 불러달래서 데모 불러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노래가 세덕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풀려있는 거죠. 이거는 1989년 빌보드 싱글 차트 23위 그리고 댄스 클럽 차트 3위까지 올라간 트루 러브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의 크레딧을 살펴보니까 자기 이름이 그냥 백보컬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곡이 뜻밖의 인기를 끌자 두 프로듀서가 급히 비주얼 되는 3명을 뽑아서 여성 3인조로 세덕션이란 그룹을 만든 거였는데 보니엠이랑 비슷한 얘기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데 같은 해 89년 마사는 또 다른 프로듀서의 연락을 받고 또 데모 불러주러 갑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노래 불러주고 돈 받고 땡쳤는데 이게 다음에 블랙박스의 히트곡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내 목소리인데 노래는 늘씬하고 이쁜 사람이 립싱크를 하고 있고요. 마사가 이거를 알게 된 게 공연 전날에 호텔에서 TV 보다가 얘네 뮤비가 나오는데 이게 내 목소리니까 보자마자 이런 개같은 일이 또 막 이랬답니다. 이 블랙박스 데뷔 앨범은 빌보드 댄스 차트 1위 곡을 두 곡이나 배출하고 앨범 그 자체로도 앨범 차트 56위까지 올라가는 등 꽤 히트한 앨범이었어요. 근데 여기 수록곡 9곡 중에 6곡이 내 목소리를 나는 거죠. 자 이제는 이걸 못 참죠. 마사는 자신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쓴 세덕션과 블랙박스 레코드사를 고소하는데 웬걸 아직 하이라이트 오지도 않았고요. 마사는 여기서 또 다른 곡의 데모를 불러주고 다시 돈을 받는데 이 곡은 앞에 두 그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메가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도 마사의 목소리는 허락 없이 사용되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때 마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뷰 요청이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게 웨더걸스 관련이 아니더라. 이때부터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이미 업계 사람들은 대충 눈치챘다는 거죠. 대놓고 한 거예요. 고소하는 거를 봐놓고도 그 목소리를 쓴 CNC 뮤직 팩토리도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일련의 사태를 기록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마사는 1989년부터 2년 동안 빌보드 댄스 차트 1위 곡, 4곡, 또 3위 곡 하나를 배출했고요. 그 중에 4곡은 메인 차트에서도 최고 1위에 또 8위에 23위로 두 차례 차지했어요. 미국의 댄스플로어를 혼자 절여버린 환상의 목소리. 근데 이게 다 남의 이름으로 늘씬하고 이쁜 사람 뽑아서 발매가 된 겁니다. 자기는 백보컬로만 이제 기록이 됐고요. 받은 돈도 딱 가이드 보컬로서 받았던 돈이 전부였다고 하죠. 마사는 당연히 CNC 뮤지 팩토리의 레코드사도 고소를 했고 이 일련의 사태를 나의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CNC의 두 프로듀서는 사이즈 때문이라는 마사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이 사태에 마사의 사이즈는 전혀 영향을 준 게 없다고. 자기들은 처음부터 마사의 합류를 제안했는데 마사가 거절했고 립싱크 논란 또한 실제로 앨범 수록곡의 80%를 진짜 보컬 젬마가 불렀기 때문에 잘못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Everybody Dance 나오는 마사가 불렀고 그 부분에 대한 크레딧은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음반사들은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들어갔고요. 곡들의 뮤비에서는 이 가수는 립싱크 중이며 실제 가수가 아닙니다. 실제 가수 마사워시라는 부가 설명이 따라붙게 돼요. 마사는 각 레코드
회사와 보상금, 또 솔로 가수 계약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고요. 1993년 2월, 마사는 마침내 자신의 첫 솔로 앨범 마사 워시를 발매, 두 곡을 빌보드 댄스 차트 1위를 올리면서 드디어 자기 이름의 히트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CNC 뮤직 팩토리에서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입이 돼서 얼굴을 내비추었죠. 이후로 미국에서는 모든 곡에 보컬 크레딧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정돼요. 마사는 현재까지도 퀸 오브 클럽랜드라는 칭호와 함께 활동하고 있고, 지금의 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사워 씨의 이야기는 그 시절 음악 비즈니스가 얼마나 냉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분야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현 세대가 누리는 세상은 모두 선대의 세상이 누적되어서 나왔다는 것. 미국판 미녀는 괴로워 스캔들을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맨. Let's go!